안녕하십니까. 건방진 닥터스의 최석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이어트 하면 빠지지 않는 음식, 바나나입니다. 아, 바나나. 바나나도 너무 좋은데. 과일 하면 바나나랑 망고만 먹거든. 너무 진짜요? 달콤해. 바나나 하면 정말 피부 미용에도 좋다 그러고, 다이어트에도 좋다 그러고. 근데 생각해보면 이 다이어트가 도움이 될까 싶긴 하잖아. 바나나가 워낙 단 과일이어가지고. 당지수가 다른 과일보다 좀 높은 편이야. 뭐 빵이나 뭐 밀가루, 뭐 완전 백미 쌀 이런 거보다는 과일당이니까 좀 낮긴 한데, 그래도 다른 당분이 좀덜 들어있는 과일보다는 확실히 당지수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그거를 알고 소량 먹어야 된다. 한 송이 한꺼번에 다 먹는, 나같이 한 송이 다 먹으면 너무 과하다. 당은 좀 많지만 이제 포만감을 주는 그런 성분이 많고, 피부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되고, 그다음 장 기능에도 도움이 돼서 변비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칼로리는 다른 과일보다 조금 더 낮거든. 100g당 칼로리가 한 90kcal 정도 들어가 있어서, 이런 부분 때문에 다이어트 할때 바나나를 좀 껴주는 것이 맛도 좋고. 바나나 가지고 있는 풍부한 전해질이 칼륨이랑 마그네슘이 좀 풍부하다고 유명하거든. 칼륨 같은 경우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콩팥이 안 좋으신 분은 배출하는 데좀 장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 과일을 먹지 말라는 얘기가 항상 나오는 이유가, 세포는 항상 다 칼륨이 안에 많이 들어가 있고, 그게 이제 깨질 때 칼륨이 우리 몸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뭐 만성 신부전환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과일당 섭취할 때좀 주의해야 되는 거. 그렇지만 우리가 또 칼륨이 좋은 면이 또 있어요. 우리 위벽 보호에도 또 도움이 되고, 또 마그네슘 같은 경우도 우리 이제 눈 떨림이나 뭐 이런 거 있을 때, 근육 떨림 이런 거 있을 때, 아니면은 이제 너무 근 긴장 상태일 때, 이럴 때 이제 마그네슘이 도움이 되거든. 일부러 응급실에서도 이제 혈압을 좀 낮추는 목적이나, 아니면은 뭐 천식 발작에서 그 기관지 평활근을 좀 이완시키는 목적으로 마그네슘을 주사로 좀 쓰기도 해. 그런 면에서 마그네슘이 근이완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눈떨림이나 이런 근육 수축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사람이라면 바나나를 섭취해 봤을 때 도움이 될수 있다. 또 거기 안에 들어있는 트리토판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그게 우리 행복 호르몬이라고 또 불리기도 하거든. 이게 세로토닌으로 이제 전환되면서 우울증을 좀 완화시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 멜라토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불면증에도 도움이 된다. 익어서 이제 노랗게 이제 스팟이 생기기 시작하면, 슈거 스팟이라 그러는데, 그런 검은 점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굉장히 달아지는데, 그전 단계인 좀 푸릇푸릇한 단계, 그리고 점이 생기기 전 단계에서는 아직 전분이 당분으로 바꾸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당분도 조금 낮다 그래. 그래서 다이어트의 목적이신 분들은 익기 전 단계에서 먹으면 좀 당분으로 변한 상태를 조금 덜 느낄 수가 있는 그런 효과도 있지. 바나나 칩 같은 것도 맞아, 먹으면 바나나 도움이 칩. 될까요? 당연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 바나나는 말리면 부피가 줄면서 굉장히 단 성분이 되잖아. 근데 그렇게 됐을 때는 당연히 다이어트에 적이 되겠지. 당분이 너무 농축된 상태니까. 그 상태에서 먹는다고 포만감이 생길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바나나를 생으로 조금 덜 익힌 상태에서 먹었을 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거지. 바나나기 때문에 말린 바나나, 아니면 설탕이 쳐진 바나나, 이런 바나나로 먹는 것까지 도움이 될 거라는 것은 오산이다. 바나나칩 한 봉지를 먹으면 그게 무려 2000kcal나 된다고 하니까, 그거면은 하루 열량을 다 섭취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것은 금물이다. 누가 실험을 한게 있어. 똑같이 열흘을 두는데 꼭지를 그 랩으로 싼 방법, 비닐로 완전히 통으로 싸는 방법, 신문지로 싸는 방법, 그 다음에 그 똑같은 방법으로 상온에 보관한 방법, 냉장고에 보관한 방법으로 실험한 거를 봤는데, 냉장 보관하면서 비닐로 싸서 밀봉했을 때가 가장 오래 가고, 그 다음에 그럴 때에도 수분 날아가는 걸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꼭지를 띄고 보관하는 게 가장 좋더만. 그래서 결론은 이제 노랗게 만들 때까지는 상온에 뒀다가, 그 다음에 꼭지를 띄어서 비닐에 싸서 밀봉되는 식기에다 넣어서 냉장 보관하는 것이 가장 오래 보관하는 방법이다. 상온에 있으면 내가 먹는 것보다 날파리가 먹는 게 아, 많겠네요. 배송돼서 오는 거잖아. 오는 과정에서 세척제에다 넣기도 하고, 방부제에 노출된다는 얘기도 있고. 뭐 농산물은 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다행인 건 바나나가 껍질이 있는 작물이라는 거. 그래서 껍질을 까고 끝에 부분을 조금 제거하고 먹으면 농약에 대해서는 조금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